고혈압을 낮추는,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 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혈압약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쓰면은 당장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언제까지요? 약 기운이 있을 동안만. 그게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혈압약을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혈압을 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약입니까? 그는 낫지 않는, 해결이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고혈압은 약을 써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고혈압 약은 평생 써야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은 고혈압은 약으로 평생 낫지 않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평생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아주 쉬운 방법은 뭘까요?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이런 이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요. 평소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안 가렸습니다. 이런 분에게 혈압약을 먹는 상태에서 현미 채식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와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를 봅니다. 저혈압이 왔다는 것은 어지러워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고 힘이 쫙 빠지고 진땀이 나고 이런 이제 현상입니다. 현미 채식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평소에 먹고 있던 약의 효과 때문에 혈압이 더 내려가서 저혈압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로 강력한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혈압 수치를 내리는 것은요, 약이 아니고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면서 매우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괜찮은,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마치 저혈압처럼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에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수치가 너무 내려가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훨씬 더 이 장수 요인입니다. 그 오래 살게 하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현미 채식은 혈압을 내려가게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내리는 가장 손쉬운 강력한 방법은 현미 채식입니다.